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많았습니다. 우리 보디빌딩계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보디빌딩의 슈퍼볼이라고 불리우는 미스터 올림피아는 9월 3주차에 열려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12월 3주차에 개최하였습니다. 보디빌딩계의 슈퍼볼인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기 위해선 프로쇼에서 입상을 하여 포인트를 획득한 상위 3명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쇼를 우승하여야 합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최고의 바디빌더들이 경쟁을 하는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이었던 프로쇼들이 전부 취소되면서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은 하반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위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역시 12월 3주차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하반기에 열렸던 템파 프로, 뉴욕 프로, 유러피안 프로 등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위한 쇼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렸던 브리티시 그랑프리와 루마니아 그랑프리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위한 프로쇼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이승철 선수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안에 들지 못했고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위한 프로쇼를 아직은 뛰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시즌이 개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투타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5위를 기록한 윌리엄 보나기입니다. 발목을 잡았던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하체 사이즈가 약간은 다운사이징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운 근육으로 인해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윌리엄 보낙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놀드 클래식에 계속해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아놀드 클래식 개최 장소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놀드 클래식이 하지 않는다는 루머도 퍼지고 있는 지금 올 한 해 미스터 올림피아만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역시 미국에 상륙하는데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은 하디 추판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4위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IFBB 프로쇼 중 권위 있는 프로쇼는 대부분 미국 내에서 개최합니다. 이미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하였고 한 번의 비자가 허락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하디 추판이 아무리 미국 자국 내에 거대한 프로쇼라고 해도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를 기록한 피리스입니다. 올림피아 챔피언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피리스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를 했기 때문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전 자격과는 별개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의 출전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2위와 1위를 기록한 브랜든 커리와 빅 라미입니다. 브랜든 커리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이즈를 조금은 양보하고 컨디셔닝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빅 라미가 챔피언이 된 이상 그와 상대할 수 있는 매스를 위해서 사이즈 증량에 포커스를 둘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제임스 홀링스 헤드에겐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반기에 열렸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유로파 프로에서 우승을 한 데 이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브리티시 그랑프리에서도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안 벨리어 등과 함께 하고 있는 패트릭 투어 코치와 함께 사이즈와 컨디셔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임스 홀링스에 대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가까스로 포인트를 획득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했던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하반기 유러피안 프로쇼를 필두로 브리티시 그랑프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리건 그라임즈는 이어지는 루마니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합니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오프시즌을 가질 때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여기까지 2021년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